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0 금요일입니다. 독소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지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지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강생의 핵심, 곧 하느님의 무상 계획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하느님의 무상 계획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반항자들에게 취하시는 계획도 다룹니다. 주님께서 아하지 임금에게 표징을 청하라고 하시지만 그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변명하면서 청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악한 태도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표징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계획은 구원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활동이며 모든 인간 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런 측면은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니요 하고 마리아를 부르는 오늘 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녀를 은총으로 채워주시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위하여 어머니를 준비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 계획은 온전히 하느님의 일이고 마리아는 당신의 종으로 소개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표징을 청하지 않겠다는 아하즈처럼 대꾸하지 않고 겸손하게 듣고 어떤 개인적인 변명도 하지 않으며 그저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성탄으로 시작되는 기쁨과 희망을 받아들이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의 선물로 오신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 번이 복음을 접하지만 늘 복음을 접할 때마다 새롭게 마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성모님의 이 굳은 믿음, 그리고 하느님 앞에 겸손함, 그리고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 영성은 정말 계속 계속 묵상하고 또 성모님의 영성을 믿음을 닮아가려고 자신을 좀더 성찰하고 자신의 삶과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는 그리고 닮아가려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또 새롭게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둘째 아이와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웬일인지 요 며칠은 일찍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아침밥 밥이 남아있으면 금방 밥이 되는데 새로 밥을 하게 되면 좀 저는 이렇게 압력솥에다가 해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뜸들이는 시간, 그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조금 아이가 빨리 가는 시간에 비해서 늦게 된 거예요, 밥이. 근데 평상시에 비하면 빠른 거였는데 요즘 일찍 가려고,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찍 가는지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심술이 났어요. 제일 심술을 부리는 게 아이들이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자기는 안 하겠다 이런 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거의 다 차리고 있는데 저는 아침밥을 안 먹고 거의 다 됐는데 늦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모든 짐을 화살을 던지면서 그냥 가겠다는 그런 자세가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고 오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이제 밥은 먹고는 갔는데 아주 가진 심통을 다 부리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또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아, 나도 엄마한테 저런 적이 있었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 모습과. 그러면서 이해는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이제 나무라고 화내기 바빴죠. 그래서 아, 오늘 복음을 또 묵상하면서 성모님처럼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성모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즉각즉각 하시는 게 아니라 늘 곰곰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좀더 차분히 곰곰이 먼저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 좀 청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또 성모님의 이런 겸손과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차분히 또 하느님과의 대응하는 관계, 이런 영성들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를 청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